단 음식도 여러분들이 끊을 생각하니까 못 끊고 있는 거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단 거 좋아해서 다이어트 힘드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내가 단 거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알려줄게. 그래, 오늘의 주제는 단 거 끊는 방법. 자, 단 거 좋다고 손 드신 분들, 단 음식 제외하고 맛있는 식사 음식, 피자, 치킨 뭐 이런 거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말씀해 보세요. 라면, 치킨 라면, 치킨, 빵, 햄버거 오케이. 저도 좋아합니다, 햄버거. 떡볶이, 피자, 이삭토스트. 어우, 이삭토스트 너무 좋아. 피자, 치킨, 짜장면, 짬뽕, 초밥, 감튀, 소고기. 알았어, 그만 대답하세요. 알았어요, 만두 사랑해요, 여기까지. 곱창 알았다고요. 김치찌개 미역국. 이제 막 한풀이 시간입니까? 아니, 그만. 여러분, 그만. 여러분, 알아서 충분히 들었다고. 핫도그, 삼겹살. 제발, 그만 얘기해주세요. 나 말 좀 하게. 자, 여러분들. 아들 귀여우시다. 미안해,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자. 여러분들, 치킨으로 배부르게 먹으면 좋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치킨 한 마리는 배부르게 먹는 게 좋아. 근데 단 거 좋아한다고. 이 중에 케이크 한 판 먹으라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반대로 생각을 해서 니글거린다니까? 이게 한 판 다 먹으라고 아예 내놔버리면은 진짜 이게 괴롭다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쾌해, 그걸로.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음식을 먹든 과하게 먹는 거 불쾌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힘든 게 케이크라니까, 케이크? 여러분들이 단 거를 못 끊는 이유는 단 걸로 너무 많이 먹고 싶어서 못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 거를 먹으면 살찐다는 생각에 안 먹어야 돼, 끊어야 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먹다가 나는 망했어 그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꼭 씹어 먹고 즐기잖아요. 그러면 그 단맛을 내가 원해서 그 단 케이크를 조금 먹었을 때 그 입을 먼저 만족시켜버리면 진짜 조금 먹고 오히려 만족할 수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생리할 때는 호르몬 때문에 단 게 먹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꿀팁은 뭐냐면, 사람들이랑 카페에서 케이크 먹을 때는 나눠 먹으니까 이게 장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나 초콜릿이 너무 당긴다? 초콜릿을 큰 거 사지 말고 요즘 미니 트윅스 작은 사이즈로 팔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애초에 하나 그거만 사 드세요. 애가 참을 필요도 없게. 어떻게 보면 케이크는 먹으면 본인이 먹다 남겨야 돼서 조금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근데 그냥 미니 트윅스 같은 거 그냥 하나 사서 먹으면 그 하나 조그마한 거 많아봤자 양이 적어서 60에서 100칼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조그마한 거 사서 드시고 입을 만족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아, 조금 먹고도 만족이 되는구나, 이게 편해져요. 단 음식도 여러분들이 끊을 생각하니까 못 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 음식에 대한 양은 얼마 되지 않아?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를 하는 거구나. 제가 영상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맛있게 먹는다는 게 진짜 음식을 온전하게 잘 먹는다는 소리고, 집중해서 잘 먹으면 적당히 먹을 수밖에 없어.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가 원래보다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자꾸 내가 안 된다는 생각에 더 많이 먹다가 이게 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 이 악순환을 바르게 바꿔주려면 잘 먹는 게 1번입니다. 단 것도, 단 거 끊을 생각하지 말고 먹을 때 조금 먹을 생각 먼저 해보세요.